네. 꼭 와라. 퍼스펙티브? 운동법. 운동법? 남순이 학교에 왜 왔나? 우리도 몰라. 너한테도 연락 안 와? 임마 이거 일진인 거 밝혀진 김에 이참에 이 업계로 진출하라는 거 아이가? 야야야 어? 말 조심 좀 해라 어? 말 조심 좀 해. 야 김정현 어? 왜? 야 가서 영어책 세 개만 좀 빌려. 어 그러니까 그것이 싫은데? 싫어? 그럼 네가 빌려다 보든가. 지금 계속 쳐다봤냐? 뭐? 나 아무도 안 쳐다봤네. 야 병기도. 어. 왜 왜? 네 와서 빌려. 선생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. 냈지 한번 밟는다. 그럼 뭐하냐? 호남순 곧 나올 텐데. 역시 지금 뭐라고 했냐? 야. 아이, 하지 마. 아, 왜 그래? 아이. 세계는 진짜 놀고들 있네, 진짜. 박흥수, 고남순 진짜 내가 조만간 세트로 엮어서 보내버릴 거다. 고남순 왜 안 오니? 그걸 왜 나한테 물어? 바보냐? 딱 보면 알지. 걔가 학교 다닐 이유도 없지만 딱히 안 다닐 이유도 없는 애거든. 근데 갑자기 안 온다면 당연히 너 때문 아니겠냐? 어지간하면 풀지 그래. 싸울 만큼 싸운 것 같은데. 힘 좀 빼라. 초딩이냐? 힘주고 있게? 까분다. 겁도 없이. 겁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나는 거거든? 그리고 네가 뭐가 무섭냐? 삐뚤어질 테다 뻗대고 있는 초딩인데. 그만해라. 고딩 소리 듣고 싶으면 머리도 좀 쓰고 마음도 좀 써라. 고남순 쩔쩔매는 거 안 보이디? 가라. 분리수거부터 좀 배워. 이거 저기다 버리는 거거든. 아. 안 들어가고 뭐 합니까? 남순이 진짜 자퇴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죠? 어, 내가 너무 세게 밀어붙였나? 남자들 막 밀어붙이면 반항하고 그러나요? 정 선생님, 지금 저한테 SOS 치시는 겁니까?